그대로 피네. 어머, 얼음 속에서 파내는 거 봐. 이거 맛있는데 금방 무치면. 시골에 옛날에 먹을 게 없어도 우리 저런 거 하나도 아닌 게 다 갖다 먹었지. 캐본 적 있어요? 어, 시금치도 있고. 캐서 먹었어? 어, 이게 캐는 게 아니라 이거 허치는 거야. 내가 이것 때문에 신랑 맨날 욕했잖아. 시어머니가 생지 주물주물 안 해준다고 이거 맨날 이 짓을 했잖아. 금방 갖다 금방 묻혀서 한 접시 해놔야 돼. 고생했다 너도. 이 봄동이 지금 말고 한 4월쯤 되면 쫑이 올라오려고 말라고 그러잖아. 그럼 그거 갖다 장아찌 담아서 또 봄 내 먹잖아.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뿐이 안 했지. 근데 지금은 그게 건강식품이잖아. 섰어요. 안 나와. 끝났어. 화면이 끝났어. 아, 그거 몇 개만 보여줘. 오늘의 요리는 봄동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게 더 쑥스럽네. 안녕하세요. 응? 안녕하세요. 그래? 잘했잖아. 아, 스키니 석희가 옆에서 북돋아 주니까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봄동전입니다. 요즘에 제철이라 전지짐은 아주 배추가 달짝지근하니 맛있고요. 또 거기에다가 새우 갈아놓고 하니까 엄청 맛있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250g. 새우는 반컵. 밀가루 2컵이요. 계란 3개요. 소금 얼마나요? 소금은 요거 간이니까 한 꼬지는 아니고 커피 수저로 한 반 스푼 정도. 오늘 저희는 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짝만 찔게요. 저는 메뉴로 생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쪄서 하는 게 더 맛있어요. 여기가 지금 두꺼워요. 여기가. 그럼 이걸로 칼등이로 만약에 이게 찌지 않고 하려면 이걸 이렇게 두드리든가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새를 내줘야 돼. 이렇게. 근데 오늘은 저는 찔 거니까는 요 칼집은 안 넣고 그냥 바로 찌겠습니다. 물을 한 4컵 정도 넣으시고 요게 끓으면 찌세요. 그러면 끓을 때 넣으면 한 5분, 4분 그것만 살짝 찌시면 돼. 초록빛만 나게. 네? 네. 고마워요. 김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한 4분, 5분 뚜껑 덮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놔야지 한지 놓으면 붙어서 잘 안 절여져요. 안 익어 이게. 5분 재주세요. 새우도 한 봉지씩 사다가 냉동실에 넣고 이렇게 먹는데 잘못 사면 이게 또 재고로 오래된 거는 냄새나요. 봄에 나올 때 이게 봄에 나오거든. 가서 아주 큰 봉지로 그냥 한 봉지 사다 놓고 원 없이 먹어요. 원 없이. 어디서 사세요? 그걸 왜 물어봐요? 가시게? 네. 배터로 가야지. 배. 저 강화에도 가도 있고 충청도 수산 쪽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. 여행이 지방에 다니면서 재리구하러 다니는 여행이 시장 가는 게 놀러 가는 거야. 지금 이거요? 서산 거요? 서산 직접 가서 사왔어요? 네. 서산이 뭐 2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 조금 걸리는데. 세무사가 서산을 탔어? 그럼 어디는 안 가. 그런 거 생각하면 못 가. 좋은 거 먹는 생각하고 다녀야지. 됐어요? 이분 나왔어요. 그럼 너무 되는데? 이제 이걸 해서 이렇게 늘어놔야 돼. 이 물을 수분을 빼야 돼. 그래갖고 물이 밑에 수분으로 이게 내려올 정도로 이 수분이 다 이게 들어가면 이게 다 밀가루만 묻는 거잖아. 이렇게 해서 물 떨어지고 나면 이 밀가루에다 묻혀가지고 이 반죽 묻혀서
부칠 거예요. 밀가루 두 컵에 물 한 컵 반. 물? 이게 너무 지르면 안 되니까 한 반 컵 정도만 넣고 이제 요거는 반죽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. 너무 대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되면 팍팍하고 묽으면 질퉁거리고 이게 요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. 용도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지. 이 용도 보여줘야 되지. 어떻게 여기 쫄깃쫄깃해야 맛있잖아요. 계란 계란. 네, 그러지. 계란 먼저 넣으면 이 반죽이 용도를 못 잡지. 계란이 들어간 게 가늠하면 계란이 사가버려요. 오래 두면. 그래서 요거는 커피 숫자로 반 스푼. 소금. 꽃소금. 천일염은 한참 걸려. 이게 녹으려면. 근데 계란 두 개만 넣지 않았어? 두 개만 넣었어. 너무 노래서. 왜 웃어? 아니 앞에는 다 세 개로 얘기해놓고 지금. 아 더 넣으면 되는데 너무 오그라들까봐. 하나 내겠습니다. 이거 혼났어요. 요게 이렇게 가루를 묻혀야 이게 잘 묻어요. 할머니의 비법인가요? 비법은 아니고 맛있게 해서 식구들 건강하고 많이 먹이려고 하는 거지. 뭐 비법이 그게? 가족들 건강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닌가? 난 나 안 먹어도 우리 식구들 줘갖고 땀 쩔쩔 흘리고 먹으면 이뻐 죽겠어. 좀 촌스러운 할머니 같지 않냐? 그래? 고마워. 이게 조금 부족이네, 가루가. 조금 알뜰하게 쓰셔야지. 남으면 아까워. 버리면 안 되잖아. 그죠? 내가 잘한 건가? 잘하셨어요. 네, 또 갖고 올게요. 한 숟갈만 더 넣으면 될까? 그 봄동은 어디서 사셨어요? 봄동이요? 네. 우리는 가주는 데가 있어. 어디요? 말만 하면 착 붙여와. 어디서요? 자, 전라도 영광. 얼마나 주셨어요? 12박스, 15kg씩. 김치 담아서 다 퍼졌어. 다른 사람이 이 봄동 김치를 담을 줄 몰라. 깜짝 놀래요. 세상에 봄동이 자기도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대. 그냥 얼마나 행복해. 좋잖아. 할 때는 힘들어서 해도 누가 맛있다고 하면 그냥 힘들던 게 싹 없어져. 이제 요거를 세면은 조금 질려가지고 이거 석희한테 맨날 혼났는데 석희가 없네요? 네, 없어 오늘. 기름 얼마나 넣었어요? 기름? 아 부칠 만큼 넣지. 그것도 레시피에 써줘야 돼? 반죽을 왜 짜내는 거예요? 에? 너무 밀가루 많이 먹으면 좋지도 않아. 뭘 생각해서 짜내는 거야. 본 재료를 많이 먹고 싶지 이런 밀가루 같은 걸 많이 먹고 싶지 않아. 난 오래 살 거야. 봐봐 얼마나 얌전하게 잘 붙어. 방송에서 한번 헌디로 이 전이 유행됐어. 나는 이 토속 음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나는 재료로 요리를 많이 하거든. 시장에 가는데 아줌마들이 그래. 아유 할머니 왜 그러냐 해서 내가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세상에 할머니 봄동 김치 나온 뒤로 봄청이 동나가지고 지금 봄동 하나도 없대요. 이거 그냥 마트에서 사도 되잖아요. 마트에서 사도 되는데 요게 이 지방마다 특산품이 왜 유명한 줄 알아? 땅이 틀려서 그래. 땅이 이게 충청도에서는 이 봄동이 안 나와. 전라도가 야채가 맛있어. 이거 뭐 봄동만 맛있는 게 아니라 상추도 전라도 상추가 맛있고 저 충청도는 땅이 거르니까 배추도 크기만 하지 단맛이 별로 없어. 충청도는 이제 뭐가 좋냐? 콩, 마늘, 생강 그런 게 좋잖아.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좋은 고장에서 좋은 음식 재료를 구해서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. 반죽 많이 남겠다. 남는다고? 남으면 또 해먹어. 그게 죄야?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지. 내가 컴퓨터야?
눈 뜨거울 때 이 양념간장 해갖고 딱 찍어 먹어봐. 그때가 맛있어. 이런 전 같은 거는. 이거 조금 남겼다. 아, 요 정도 남는 걸 봐줘야지. 치사할 거네 진짜.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남는 거 많이 남는다고 내가 짰잖아. 그냥 다 부칠 걸. 저 소리 안 들으려면. 요거는 이따 우리가 해 먹을게, 저녁에. 네. 아이고, 누가 했어도 내가 했어도 맛있게 보인다. 요거 썰어서 한 접시 줄게. 먹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. 이 머리 쪽은 머리 쪽대로, 잎새기 쪽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한 김이 나가면 요걸 이렇게 반 접쳐. 이렇게 세 개를 놓고. 이거는 내가 맛보고. 얼마나 맛있는데. 누가 옆에서 죽어도 몰라.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고 계란이 들어가서 바삭바삭하고.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한 세트.